안녕하세요. 청사단 참여 청년 및 청년 대표 김지호라고 합니다. 인상 깊었던 의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정주 여건에 관한 의제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청사단 프로젝트를 통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세종시 시내가 아닌 읍면 지역, 세종시 외곽으로 자취방을 잡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출퇴근 및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맞이하게 된 문제다 보니 이런 안건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나 청년들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청년 일자리 포럼 일반 참여자 김지훈입니다. 저는 우수 기업이나 이제 세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의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거에도 언젠가는 분명히 한계가 오기 때문에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포럼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는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사진 프로젝트 담당자 마을과 복지연구소의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마을과 복지연구소가 18년부터 현재까지 청사진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매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청년도 뽑고 기업도 뽑고 그런 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매칭식을 할 때 기업들은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사무 행정을 원하고 청년들은 뭔가 기획을 해서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거나 그리고 좀 일자리 경험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공급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청년들이 갖고 있는 수요 간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은 요거를 좀 이어주는 뭔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포럼에서 나왔던 9개의 의제가 있었는데 그 의제들이 모두 저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이었어요. 그 9개 의제 하나하나가 다 세종시 일자리에 필요한 것들이었고 한 번, 두 번 나왔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담기에 적합한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년희망 팩토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 강기훈입니다. 이번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청년 그 세 주체가 같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 청년 일자리 정착 포럼을 사전 행사로 진행해보자 라는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각각의 대표님들이 또 회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사전 행사로 청년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분들,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까지 포함해서 다주체가 같이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년 문제를 다루는 경우들은 많아졌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렇고 공공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청년 문제라고 이름은 정해져 있지만 결국 이 시대의 문제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정말 다주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담당 부서에서만 협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된 유관 부서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참여해주셨던 분들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청년들은 기업 대표님들 혹은 중간 지원 조직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큰 의미를 또 가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포럼이 대안책을 딱 마련하였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한 번 한 번의 포럼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 세종시 안에서는 청년의 정착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를 다주체가 함께 고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에 또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가 이러한 포럼을 만드는 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우처럼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부서들 서로 칸막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에는 민간 조직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뒤엉키고 서로 연대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과 양성 사업인 청사단 프로젝트의 사업 담당자 서경돈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공감한 의제는 청년 일자리 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일자리 지원 담당자로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세종에서 청사단 프로젝트처럼 특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오랫동안 남아서 정착하기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포럼과 같이 모두가 공유할 기회가 차후에도 세종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본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는 이걸 준비하고 진행하고 기록하는 많은 역할들을 진행해봤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에서 이렇게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 기업, 그리고 중간 조직과 소관부서 모든 분들께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세종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무궁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2022년 포럼이 끝이 아니라 세종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 되길 바라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의 청년들을 위한 소중한 자리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는 물은 우리가 만든다! 와!